내년도 서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이 5개월분씩 편성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서울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 938억 원, 어린이집 1,422억 원으로 편성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액수는 유치원 5개월, 어린이집 5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에 해당합니다. 애초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소요액 5,915억 원 가운데 유치원분 2,360억 원만 반영한 8조 1,477억 원 규모의 2017학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처음으로 누리과정 비용 충당을 위한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다소 숨통이 트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교육청은 그러나 추경 편성과는 별도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누리예산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대책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 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의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가결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교육청 예산안만 통과됐습니다. 긴 진통 끝에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늘 오후 다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입니다. TBS 김정아입니다.